안녕하세요. 콩새알TV 김동부입니다. 콩새알TV에도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제품은 나리온이라는 충전 공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출시한 21V 충전식 예초기입니다.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80V 그린웍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초기를 쓰는 환경이 굉장히 험한 환경인데 네, 이런 저에게 21V짜리 충전 예초기를 리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처음에 좀 황당했거든요. 특별한 가이드라인 없이 제가 써본 소감을 그대로 이제 제작을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정말 괜찮겠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네, 제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험한 환경에서도 촬영을 하고 또 이제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도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촬영을 했으니까 그 점도 감안하셔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봉기부터 시작할게요. 제품을 받고 박스를 뜯어봤는데 일단 첫 느낌은 부성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초기 이도나리 3개가 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앞면 보호커버, 전강이 보호대 보관하는 가방이고요.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AS는 1년 동안 가능하다고 하네요. 장갑, 토시 같아요. 어깨끈, 나일론 줄날이 들어있습니다. 네, 툴키트라고 렌치 들어있고요. 드라이버, 귀엽네요. 툴키트. 이거는 줄날용 여분의 나일론 줄인데 40m짜리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사용설명서. 이게 아마 배터리 같은데 여기 나리온 21V 4A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충전기 들어있고요. 보통 우리 아는 전동공구들은 그 충전 크레들이라고 하죠. 거기다 이렇게 끼워서 충전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어댑터 잭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얘를 끼워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남은 배터리 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 커버가 있고요.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우와! 오! 묵직한데요? 예초기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저 21V라고 해서 엄청 가벼울 줄 알았는데 아주 많이 가볍진 않습니다. 모터가 요 앞쪽에 붙어 있는 타입이고 네, 손잡이 각도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손잡이 위치 좌우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를 눌러서 닫으시면 네,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헤드 부분 눌러서 각도 조절,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네, 여기 아마 길이를 조절하는 것 같은데 풀어서 어우, 많이 늘어나네. 저보다 더 크네요.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를 여기에다 장착을 해주시고요. 네, 커버에 보면 양쪽에 홈이 있습니다. 홈이랑 여기 예초기에 또 양쪽에 홈이 있거든요. 이걸 맞춰서 끼워서 돌리면 끝이 나고요. 네, 이게 뭔가 했는데 네, 여기 툴키트 파우치 안에 보면 피스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용도가 커버를 고정시키는 용도입니다. 네, 날 조립하실 때는 먼저 이 부품을 끼우시고 이 날이 그 일반 예초기에 쓰는 이도날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이건 한 30cm 정도 되는 날이고 이거는 25.5cm 구멍에는 맞는데 커버가 이 날 사이즈를 감당을 못하고요. 이도날을 사용하실 때는
나리온에서 나온 전용 이도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날 방향은 뭐 이렇게 끼우시나 이렇게 끼우시나 큰 상관 없습니다. 양쪽에 다 여기도 날이 있고 여기도 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끼우시고 이 부품을 끼우신 다음에 컵 이것도 맥똑같이 웬너트입니다. 왼쪽으로 일반적으로 제이슨 예초기는 기어뭉치 상단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날을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볼트를 조았는데 얘는 일단 구조상 여기 지금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앞쪽에 위에 보시면 고정시키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끼워주시고 네, 그러면서 안쪽 만조까지 드라이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끝까지 돌리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조립이 끝이 났고요. 다음은 줄날을 한번 조립해 볼게요. 네, 줄날은 우리가 일반 예초기에 쓰는 그 흔히 아는 그런 줄날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네, 이거는 잘라서 한 가닥씩 넣어서 사용한 거. 네, 제품 무게는 배터리 포함했을 때 3.6kg 정도. 네, 그린웍스는 배터리 포함 무게가 6.48kg입니다. 네, 예초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방아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안전 레버를 누르고 얘를 당겨야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냥은 눌리지 않습니다. 안전 버튼은 양쪽으로 다 누를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향대로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방아쇠를 일반 엔진 예초기처럼 이렇게 RPM 고정시켜 놓는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얘를 누르고 있어야 계속 돌아가고 손을 떼면은 자동으로 예초기가 멈추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린웍스 때도 그 사용을 할 때 그 점 때문에 이제 손이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나리온 측의 이야기로는 이게 안전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수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해요. 그 뭐 최근에 예초기 안전사고가 많아서 안전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나일론 날을 가지고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계속 80V 예초기를 사용을 하다가 그래도 20V인 걸 감안을 하고 좀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작업을 했다는 소리죠. 아무래도 뭐 20V의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전력을 이렇게 발휘하기에는 이 나일론 줄날 자체가 지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잘 잘린다 이런 느낌은 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도날로 바꿔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날로 바꾸고 나서 작업을 했는데 확실히 줄날보다는 엄청 잘 잘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작업 끝이 났고요. 사용 시간은